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유월절 패스오버 바로 그 직전까지 오늘 이 아침에 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천국 성도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11장 오늘 아침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뭐 바로가 아홉 번째 재앙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바로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리저리 피하면서 모세와 속임수로 모세에게 속임수로 타협까지 하면서 여전히 교묘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려고 요리저리 펴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일 마지막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그 애굽 전역에 드디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도래할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선전포고하는 내용으로부터 출애굽기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축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도 타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히 구별한 나의 백성, 이 백성은 머리털 하나 대지 않겠다. 내가 이제 마지막 준비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너희 눈으로 보리라. 그때야 바로는 너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뭐를 알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내가 엄밀히 구별해서 영어로 distinction,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까지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택한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는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광야 생활 때도 40년 때도 잘 몰랐어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드려요. 모세일 때 마음속 깊이 아 사명감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소명을 지었구나. 나에게 사명을 지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왜 지금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여러 가지 모양을 다양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모세와 같이 그 소명 시기 소명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 distinction 거룩히 애굽 사람과 구별했다는 곳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신다. 내 말을 들어.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히 구했다는 백성을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언제 믿었냐? 출애굽해서 그 430 동안 노예 생활에 바로의 그 밑에서 온갖 고생과 압박과 고난을 노예 짐승했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40년 지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법도를 받은 후에야 율법을 받은 후에야 아 우리가 이 세상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별된 백성이라 그때 알았다 이겁니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내가 주는 이 법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서거나 앉거나 일할 때나 뭘 하든지 이 나의 계명 나의 이 법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그때 알았다 이겁니다. 예. 또 그 법 율법의 가치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과 그 경륜과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모든 저주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아닙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 이게 나중에 지금은 여기서 못 알았어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깨닫던 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던져졌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 소명의식을 강력히 받을 때 가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중생이죠. 다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사는 목적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때야말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순간을 우리가 다 맛보고 있었습니다. 거룩히 구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 Separation. 세상과 구별. 할렐루야. 예. 보세요. 이 아홉 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티끌재앙, 독종, 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인 이때 우박재앙에서 했을 때 바로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저리저리 저리저리 피하고 아. 자꾸 말만 바꿔 해주겠다면 너 또 사람이 착각해. 그런데 여섯 번째 지역에서 회개만 했지 마음은 바꾸질 않았어요. 가짜 회개다 이거예요. 예. 또 말을 또 바꿔서 뭐 안 된다 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사람이 난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바로가 그 어리석은 행동이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이렇게 지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놀란 기적과 이사를 그 애굽 땅에 아홉 가지 재앙을 보내고 지 눈으로 보고 피해만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은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예.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 또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마음 바꾸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기사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그걸 어디 있다 생각해요? 인간은 해놓은데 마귀가 그 안에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면서 안 믿지 않습니까? 말하는 예수 믿으라고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안 믿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다 장님이야. 영적으로 다 장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 건 우리 바로를 보면서 저것이 세상 믿는 사람들의 마음 꼬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고. 똑같아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마귀가 그 안에 틀어잡고 앉아가지고서는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자 이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들 거룩히 구별하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거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네. 여러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 택했다고. 힐튼조도 하나님 택했어요. 그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를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덕에 들어가는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별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겁니다. 왜? 거룩히 구별을 빼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회개에 이르게 기다리고 계시오.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바로가 거절하게 마음을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말을 완악하겠다 그랬지 아주 하나님의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겠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시며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형벌 내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모세의 말을 들까지 내 말 모세를 통해 들은 말을 들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돌아와라 모세가 들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 지향 열 번째 장자 중의지을 지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상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서 돌아만오 어서 돌아만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겔도 3장 33절 11절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악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벌받을 원치 않는다. 돌아와라. 네 죄에서 돌이켜 왜 죽으려 하느냐 왜 지옥에 갈리나 돌아와라. 텅텅텅텅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회개할 돌아가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고 돌아오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는 저 천당갈 구원받고 천당갈 준비십니다. 할래.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터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터지지 않아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또 참고 계셔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니 할렐루야.